테리의 헬로 토이 자징 슈! 오! 이겨라! 이겨라! 오! 테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테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아주아주 재밌는 대결을 할 거예요. 바로 자징컵 스피너 대 공룡탱이! 공룡탱이는 예전에 베리가 공룡 메카드에서 나왔던 바로 이 팽인데요. 위에 있는 피규어만 봐도 어마어마해 보이죠? 그리고 이 팽이는 이렇게 피규어가 움직이기도 해서 팽이의 뭔가 대결을 더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가지고 놀았던 이 팽이와 짜라란! 오늘도 007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아 이건 열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다니까. 자징! 더스피너 팽이! 어구 엔지 자징! 더스피너 팽이! 저희가 요즘 정말 정말 아끼고 가지고 다니는 자징 톱스피너 007 가방이에요. 요즘 팽이랑 저번 공룡 메카드 팽이랑 대결을 한다면 누가 이길지 오늘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제가 여기 이렇게 공룡 팽이 무민상사에다가 하나씩 모아놨는데 브라키오 팽이, 티라노 팽이, 옵탈모 팽이 맞나? 친구 틀리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안킬로사우루스, 스테고, 스쿠스, 카르노, 딜로포, 플래시오. 얘가 안킬로사우루스인가? 아니 그 뿔 세 개 달린 우리 귀염둥이 트리케라톱스. 아! 했다! 짜자잔! 트리케라톱스 아니에요. 트리케라톱스 친구. 이것도 트리케라톱스가 아닌데? 트리케라톱스가 없어요. 어쨌든 이 친구는 파키키팔로사우루스. 오랜만이야. 때라! 근데 왜 트리케라톱스가 없지? 마지막으로 크로노! 이렇게 공룡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요즘 가지고 노는 우리 팽이 이 둘이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첫 번째 공룡 팽이 주자는 티라노사우루스! 오랜만에 돌려볼까요? 3, 2, 1! 자징! 슛! 이게 아니라 메카드... 뭐라고 외쳤더라? 다이니소어 고! 오! 우와! 위에 있는 이렇게 피규어가 돌아가니까 진짜 너무 세 보이는데? 이에 질세라 블래스트 드래곤도 멋진 위상을 보여준대요! 3, 2, 1! 자징! 슛! 우! 아주 멋있어요! 그럼 차징 탑 스피너와 공룡 메카드 팽이의 대결 시작합니다! 슝슝! 공룡 팽이 대 탑 스피너! 3, 2, 1! 차징 슛! 오! 와! 돌아간다! 이겨라! 이겨라! 오! 막한데요? 생각보다 공룡 팽이 졌어! 으앙! 이 공룡 팽이 아무도 이길 수 없지! 내 꼬리를 뻗어라! 아니 이 공룡팽이 완전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무적인데?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불리한 거 같아요. 이건 쇳덩이잖아요 쇳덩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룡 위에 있는 피규어가 탑스피너를 너무 때려요. 아 이거 너무 불리한 거 같은데? 탑스피너 스톱을 나무거든요. 아 맞다! 친구들 잠깐만요. 스톰 슈터! 더 강력하고 정확한 어택! 원터치로 파워하이더를 장착하여 양방향 파워슈팅! 빨간 공이 가운데로 짠! 스피너 맞춰 슈팅 공격! 이제 공학자 슈터 그림과 오픈형 슈터를 발휘하고 직접적인 파워슈팅! 블래스트 슈터! 더 강력하고 정확한 어택! 원터치로 파워하이더를 장착하여 양방향으로 파워슈팅!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 공이 가운데로 짠! 스피너 맞춰서 슈팅을 공격하면 양방향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바닥에 슈터 포인트가 짠! 하고 나타나면 더욱더 정확한 위치로 슈팅! 짜잔! 베리가 조립해온 스톰 슈터! 블래스트 슈터! 빵야 빵야! 이게 여기 이렇게 그립감이 좋은 손잡이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탑스피너를 꼽아서 슈퍼 와인더로 오른쪽, 왼쪽 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공룡팽이랑 배틀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스톰 슈터와 블래스트 슈터로 연습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탑스피너를 장착해주는 건데요. 여기 홈에 잘 맞춰서 딸깍 소리가 날 때 이렇게 하고 여기가 오른쪽 그리고 여기가 왼쪽
베리는 오른쪽으로 돌리기 위해 여기 라이트 방향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빵야 빵야 하는 부분에 맞추면은 오! 보여요 친구들? 오! 우리 친구들이 떨어뜨릴 때 이거를 슛할 때 어디에다 떨어뜨릴지 딱 조준점을 만들어줘서 더 편하네요. 블래스트 드래곤! 3, 2, 1 자징! 슛! 이번에는 우리 스톰 슈터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골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방향에 넣어서 돌려볼게요. 짜라란 하고 블래스트 드래곤 잠시만 3, 2, 1 자징! 슛! 오! 이게 양방향이라서 좋네요. 뭐 진짜 잘 좋은데? 왠지 공룡팽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베리는 라이그리스 실버로 우리 공룡팽이는 이번에 누가 출전하나요? 오! 페라! 푸테라도 강력해 보이는데요? 날개가 너무 세 보여요. 이거 날개로 라이그리스 치면은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3, 2, 1! 자징! 슛! 오! 이번엔 좀 괜찮은데요? 이겨라! 오! 라이그리스 살아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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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라! 이 푸테라가 날개로 자꾸 방어를 하네. 오! 오! K.O. 푸테라 공룡팽이 승! 베리가 공룡팽이로 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만 도전. 베리 이기고 싶어요. 3, 2, 1, 자징, 슛! 오, 이거 돼! 이거 돼! 이겨라! 와! 이겼다! 이겼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울프 슈터의 힘인가?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징 슛! 으아! 너무 무섭게 도는데 크로노? 피해! 이건 피해야 돼! 라이글스 피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옆을 때리는 거야! 때리는 거! 예! 확실한 라이글스의 승! 자! 이렇게 해서 공룡팽이랑 탑스피너 팽이랑 같이 이렇게 싸움을 해봤는데요. 솔직히 베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세고 너무 여기 있는 피규어가 강력하고 뭔가 체급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어서 살짝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공룡팽이로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요괴팽이?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